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이라서 비가 안 오는 것을 기다려서 강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여도가 적절한 장소를 길 가다가 찾았는데요. 이 막간을 이용하여 여도는 정신현상학 10번째 강좌를 엽니다, 여러분.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10번째 강좌 시작하겠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주제가 펼쳐지죠. 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를 하다가 저번 시간에 끝냈는데, 오늘 이 비가 오지 않는 요 막간을 이용하여 여도가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로 10번째인데, 해결의 정신현상학이 이제 점점 더 본문으로 진입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폴 레데라고 하는 이 서문에,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자료 텍스트를 읽으면서, 헤겔이 직접 쓴이 강좌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헤겔 정신현상학뿐만 아니라 헤겔의 사유 전체를, 그죠? 전부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은 서문 읽기지만은 여도의 고정 강좌의 이 정신현상학 읽기는요, 포스트 모던까지 포괄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런 사유의 여행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해결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피면서 그 당시의 철학 소호를 파헤치고, 그 다음에 해결의 사유가 쉘링이라든지 피테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사유들과 어떻게 다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가지쳐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 쟁점으로 두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도 강좌의 고정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후원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도 강좌는 또한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진행해 나갑니다. 다바이 behauptet er diese Eintönigkeit und die abstrakte Allgemeinheit für das Absolute, 이렇게 시작하는데, 새로 들어온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계속 생방송 참여하시는데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우리 김시인님은 워낙 계속 참여하시고 잘 아니까 그런데, 누구시지? 여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누구신지. 자, 여기서 여러분, 이미 이 문장으로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도가. 여기에서 다바이, 이와 동시에 에어는 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는 이러한 단조로움과 추상적 보편성을 절대자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가, 여러분. 이 독일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 이러한 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는 이러한 단조로움과 추상적 보편성을 절대자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는 뭐 칸트로부터 비테, 쉘링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단조로운 형식주의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추상적 보편성은, 이건 쉘링을 가리키는 거야. 추상적 보편성 뭐죠? 뭔가 이 절대자가 자기 안에 무차별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 무차별적인 동일성, 글라이히 귤티거 글라이히 하이트, 인디퍼런트 글라이히 하이트, 뭐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추상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히 쉘링의 개념으로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상적 보편성에 머물러서 절대자의 그러한 무한자를 가리키는 이런 개념은 구체적 보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요. 그렇게 콘크레터 알그마인하이트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비얼클리셔 알그마인하이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자기 자신 헤겔은 이러한 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현실적 보편성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추상적 보편성을 현실적 보편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변증법적 움직임을 함께 고려하는 철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한 줄을 갖고도 한 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 여도가 이미 해놓은 절대자라고 하는 강좌를 참조하십시오. 그게 추상적 보편성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계속 나갑니다. Er fällt sicherte, dass die Ungenügsamkeit mit ihr eine Unfähigkeit sei, sich des absoluten Standpunktes zu bemächtigen und auf ihm festzuhal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한 가지 색깔의 형식주의는 이러한 추상적 보편성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단조로움에 불만을 갖는 것, 이런 것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을 절대적 관점을 장악하여 그 관점을 확고하게 고수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라고 장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 이런 형식주의, 이러한 단조로움, 음악으로 말하면 한 가지 음조밖에 없는 이런 단조로움, 아인테니히카이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 관점을 장악하여 그 다음에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장담하면서 표현. 그러니까 이런 형식주의는 절대적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비난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헤겔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편성은 운동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그런, 그러한 정체적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건데, 절대적 관점을 장악하여 그것을 고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unfähigkeit,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야, 해결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형식주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Wenn sonst die Lehre Möglichkeit, die etwas auf eine andere Weise vorzustellen, hinreicht, um eine Vorstellung zu widerlegen.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 자, 그 밖에 또한 어떤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상하는 비어있는 가능성, 공허한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공허한 가능성을 어떤 표상을 반박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상하는 공허한 가능성을 어떤 표상을 반박하는 데에 충분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해결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표상에 머물러 있는 철학. 이해가 되죠?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표상을 거쳐서 개념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못하는 철학.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는. 이해가 돼요? 얘도 강좌를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번역해서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엄청 쉽고, 직독직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거예요. 의역해서 뒤집어 놓은 그런 번역서들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거기에다 철학적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덧붙이면요. 이거는 책한 권이 아니라 서문 강좌 자체가 이미 책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런 비어 있는 가능성, 표상을 반박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또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가능성, 곧 보편적 사고가 또한 현실적 인식의 완전한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이러한 비현실성의 형식 안에서 이러한 보편적 이념의 모든 가치를 되돌려 놓은 것으로서 우리는 관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상을 다른 방식으로 고찰하고 또한 그런 표상을 반박하는 데에 충분하고 그래서 이러한 비어 있는 공허한 가능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는 비현실성의 형식 안에 있는 보편적 이념에다가 모든 가치를 되돌려 놓은 것으로서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비현실성의 형식을 취하여서 그 절대적 이념에다가 모든 가치를 되돌려 놓은, 여기서 핵심은 비현실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현실성의 형식, 비실제의 형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헤겔이 이해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사유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강자의 클래스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결의 폴 레데를 따라서 이해가 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비현실성의 형식 안에 있는 보편적 이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Die Auflösung des unterschiedenen und bestimmten oder vielmehr das weiter nicht entwickelte noch in, an ihm selbst sich rechtfertigende Hinunterwerfen desselben in den Abgrund des Lehren für spekulative Betrachtungsart gelten. 이래 돼 있어. 이 끝이야. 그리고 또한 구별된 것과 규정된 것을 해체하는 것, 또는 차라리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여전히 그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런 구별된 것과 규정된 것을, 그죠? 공허한 것의 심년 속으로 내던져버리는 것. 아, 여러분, 번역이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규정된 것과 구별된 것을 공허한 것의 심년 속으로 내던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변적인 고찰 방식에 해당된다는 거야. 줄 빡빡 치세요. 쉘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것과 규정된 것을 비어있는 것의 심년 속으로 운털베어펜 내던져버려. 이런 철학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무차별적인 추상적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절대자를 이야기하는 헤겔을 이야기 아니 쉘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은 사변적 고찰 방식, 슈페콜라티베 베트라퉁스 아트, 고찰 방식에 속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해결은 아직 안 나왔어, 지철학은 여러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비판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이얼건트 아인 다자인 vs 임 아프조 루텐 이스트 베트라텐 베슈테트 히얼 인 니츠 안더렘 알스 다스 다폰 게작트 비얼트 에스 자이 츠바르 예츠트 폰임 게슈프로헴 볼덴 알스 폰 아인엠 에트바스 임 아프조 루텐 뎀아아아 예도호 게브 에스 데얼 글라헨 가르 니트 존던 달인 자이 알레스 아인스 이러되 있어.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절대자 안에 있는 것 같은 다자인 어떤 존재가 거기에 있는 존재, 어떤 존재가 절대자 안에 있어. 당연한 거죠. 해결한테도 그래요. 이거는 셸링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자 안에 있는 존재, 현 존재는 어떤 존재는 절대자 안에 의역합니다. 그것이 절대자 안에 있는 바로 그 거기에 있음, 현 존재 이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자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존재는 현 존재를 베트라텐 고찰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전남대 교수님이시죠? 얘도 팔로우신 것 같은데, 성함을 제가 말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생방송 자주 들어오시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절대자 안에 있는 현 존재를 고찰한다는 것.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하여 말해진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방식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곧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제 그것에 대하여 말하여진 것이고 뭘로써 이게 중요한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절대자 안에 있는 어떤 것. 곧 A는 A, 동일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A는 A라고 하는 절대자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런 것으로서 말하여진 그런 것 이외에는 절대자 안에 있는 현 존재를 고찰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쉘링은 이런 식으로 절대자를 표현했다라는 거야. 동일성의 철학. 그게 A는 A다라고 하는 것. 이 동일률의 논리학적 공식을 따라서 절대자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했고 그것은 하지만 개버 에스 데얼 글라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해결 견해야. 오히려 그 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다. 줄 빡빡 치십시오.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절대자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야. 누구? 쉘링한테서. 이게 추상적 보편성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게 쉘링 이름도 안 쓰고 쉘링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따라오 뭐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 철학 수준 갖고는 따라올 수도 없어요. 이 원문은. 학부 아니라 뭐 석박사 뭐 독일어 수준 갖고도 못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절대자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말한다고 고찰하는 것은 동일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헤겔이 볼 때 이러한 추상적 보편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한자로서의 절대자, 이런 개념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안에 모든 것은 동일한 거야. 이 동일성의 철학, 이거 초기 셸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 안에서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지식, 줄 빡빡 치십시오. 두 번째, 구별하면서 충족되거나 충족을 찾으면서 충족을 요구하는 그런 인식에 반대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이런 인식은 충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면서 어떤 충족을 추구하는, 독일어로, 운터샤이덴데, 운터에어 필룽 주헨데야. 그러니까, 구별하면서 어떤 채워짐을 찾아가는, 이런 것에 반대되는 지식이야. 맞죠? 그러니까 구별하면서 충족을 찾아가는 건 누구? 헤겔 자신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야. 셸링한테서는 변증법이 없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식의 하나의 지식, 곧 절대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지식은 구별과 충족을 무시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거야. 의역하면은. 근데 이런 하나의 지식 혹은 그것의 절대자를 밤으로서 사칭해. 여러분 드디어 엄청난 게 나왔어, 여러분. 자, 여기서 줄 빡빡 치십시오. Sein Apostolutes Spiel die Nacht auszugeben, worin wie manche sagen, vielleicht alle queer Schwarz sind, ist die Naivität der Lehre an Erkenntnis. 아, 셸링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원소로 만나는 거야, 원소로. 여기 봐요. 원소로 만나는 거야. 자, 뭐가, 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하듯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은 모든 암소는 검게 보여. 그 안에서가 뭐예요? 밤이야. 나하트야. 밤에 모든 암소는 구별되지 않고 다 검게 보여. 맞죠, 여러분? 그런 모든 암소가 검게 보이게 만드는 밤, 나하트. 여러분. 그 밤을 절대자로 칭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야, 이런 철학은. 예도가 절대자라는 강좌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해가 되죠? 절대자를 이런 밤으로서 사칭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번역이 매우 중요해. 아우스게벤, 뭐뭐에게 내주다란 뜻이 기본인데, 뭐뭐를 뭐뭐로 사칭하다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자라, 이런 절대자는 모든 암소가 그 속에서는 검게 보이는 그런 the night, 밤으로서 사칭해버려. 그런 철학이다, 이 말이야. 셸링의 철학. 정말 여러분, 이런 미묘한 걸다 잡아내는 거야. 그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해결이라고. 그래서 이런 절대자를, 이런 모든 암소를 검게 만드는 밤으로서 사칭하는 이런 것은 줄 빡빡 치십시오. 인식에 있어서는 비어 있는 공허함의 순진성이야. Die Naivität der Leere an Erkenntnis야, 독일어로. 인식에 있어서 빈 공허함의 순진성이야. 이해가 돼요? 빈 껍데기라는 거야. 그리고 순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유라는 거야. 신랄하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Der Formalismus, denn die Philosophie neuer Zeit verklagt und geschmäht,
Und der sich in ihr selbst wieder erzeugt wird, wenn auch seine Ungenügsamkeit bekannt und gefehlt ist, aus der Wissenschaft nicht verschwinden, bis das Erkennen der absoluten Wirklichkeit sich über seine Natur vollkommen klar geworden ist, 이래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자, 철학이 노이어를 짜이트 근대의 철학이 이 말이에요. 이게 근대 철학이겠어요? 헤겔 당시에 최근의 철학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댓글 달아놓으셨네. 원교수님이네, 원교수님. 패친 신청했는데 저는 몰라서 제가 패친 강좌 끝나고 패친을 다시 신청해야 될 것 같네. 이렇게 열심히 강좌를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이 최근의 철학, 그게 뭐예요? 헤겔 당시에 비테 쉘링 칸트의 철학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근대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최근의 철학이 페얼 클라트 선언하고 그 다음에 게슈메트 비방했던 이 형식주의 두 번째, 그리고 이 최근의 철학 속에서 다시 생산되었던 이 형식주의는, 이해가 되죠? 비방하면서 다시 생산되었어. 이 형식주의는 그것에 자족하지 못함이,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현상이 잘 알려져 있고, 느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불만이, 불만족스러움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식주의는 학문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이게 중요해. 절대적 현실성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그 형식주의의 본성에 대하여 폴콤맨 클라르 개볼된 진, 어떤 그 형식주의의 본성에 관하여 완전히 분명하게 인식할 때까지는 이러한 형식주의는 학문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 현실성을 인식하는 철학이 이 형식주의의 본질을 알아서 그것을 명백하게 허위라고 밝혀낼 때까지,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절대적 현실성을 인식하는 Das Erkennen der absoluten Wirklichkeit라는 이 개념은 헤겔 자신의 철학을 말하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헤겔 자신이 이러한 절대적 현실성을 인식하는, 그래서 추상적 현실성이나 보편성이 아닌 현실적 보편성을 인식하는 그런 철학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야? 지 철학이, 자기 자신의 철학이 비로소 이러한 형식주의의 철학을 해체하고 비로소 올바른 철학을 수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역하면은.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In der Rücksicht, dass die allgemeine Vorstellung wenn sie dem was ein Verzug ihrer Ausführung ist vorangeht, das Auffassen der Letzten erleichtert, ist es dienlich, das ungefähr derselben hier anzudeuten, in der Absicht zugleich, was dieser Gelegenheit einige Formen zu entfernen, blablabla, 이렇게 나. 아, 여러분 벌써
많이 했습니다. 자, 보편적 표상. 이 보편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편적 표상을 실행하는 시도에 언제나 선행한다고 한다면, 자, 이 보편적 표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상을 실행하는 파악을 아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회고해 볼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못 잡아내요. 여러분, 뭔 뜻인지 모르죠? 정말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보편적 표상이 있다고 해요. 이 표상은 어떤 설계도를 미리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표상을 실행하는 건 뭐야? 실행하는 거는 실제로 해결이 정신현상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편적으로 표상으로서 그리는 거는 뭐야? 서문이라는 거야. 이런 서문을 미리 쓰고 실제로 정신현상학의 책을 전개해 나가는 게 바로 실제적인 시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표상은 설계도고, 이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아우스피룽하는 시도가 바로 정신현상학을 직접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서문이 이런 실행에 앞서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회고해 본다면 이 말이야. 아, 여러분 너무 어렵게 그렸어, 그치? 이런 것에서는 굳이 글을 이랬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말장난인 거지. 말장난을 여도가 잡아내서 보여주잖아,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후자의 파악을 용이하게 만들어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는 이러한 정신현상학의 전체 보편적 표상을 미리 그려주는 이런 설계도는 실제로 정신현상학 읽기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에얼라이히턴, 용이하게 만들어줘. 쉽게 만들어줘. 맞죠, 여러분? 지금 그런 뜻이야.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여러분 다 들어오지, 그지? 근데 신기하잖아, 그죠? 다 들어오잖아, 지금. 정신현상학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을 되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이 말이야. 뭐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러한 것을, 이런 보편적 표상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안추도이텐, 예시하는 것. 응? 그래서 그것을 응급페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을 예시하고 넌지시 알리는 것, 이게 서문이잖아. 그것은 딘니히, 매우 유용한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동시에 의도가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이 기회에 철학적 인식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몇 가지 형식들을 제거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철학적 인식의 힌들리스피얼 디 필로조피쉐 에얼켄넨, 그러니까 피얼다스 필로조피쉐 에얼켄넨, 철학적 인식의 아인 힌들리스, 방해가 되는 그런 몇 가지 형식들을 제거하는 게 서문의 목적이다, 이 말. 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 들어오죠. 그런 말이야, 그럼. 아,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그죠? 얘도도 잠깐 취했어,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Es kommt nach meiner Einsicht. 이제 해결의 견해가 나와, 여러분. 그러니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해결의 견해가 나와. 그게 정신현상학의 목적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헤겔 자신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어? 벨셔. 벨셔 지시 두르시 다르슈텔룽 데스 지스템스 젤프스트 레이트 펠티게 무스 알레스 다라우프 안 다스 바른 이트 알스 주프스탄트 존던 에벤 조젤 알스 주프예트 아프 주 파센 운트 아우스 주 드리켄 이래 돼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 책의 자체를 서술함으로써 정당화되어야 되는, 책의 자체를 서술함으로써 정당화되어야 되는 나의 통찰에 따라서 볼 때, 이제 드디어 헤겔 자신이 나오는 거야. 책의 자체의 다르슈텔룽, 서술을 통하여 정당화되어야 되는 게 헤겔의 통찰이야. 이해가 됐죠? 이 통찰에 따라서 볼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이 말이야. 이런 통찰을 따라서 볼 때, 중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응? 여러분, 드디어 정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참다운 것을 실체로서가 아니라, 줄 빡빡 치세요. 진리를 실체로서가 아니라, 바로 주체로서 파악하고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참다운 것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까지는 이 참다운 것을 실체로 봤어. 그런데 데카르트든 칸트든 이러한 실체 철학은 자기 자신의 주체 철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실체의 개념은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있는 실체로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실체 개념, 모든 존재의 배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체로서의,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 칸트를 거치면서 점점 주체로 되는데 이것은 헤겔한테서 완전히 확립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체 철학은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런 실체, 죽은 실체 개념을 살아있는 실체로서 만들어내는 건 헤겔 철학이 정점이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파악하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주체는 나중에 실체가 돼, 또. 이런 이야기들은 얘도가 이미 해놓은 하이데거 강좌에 나와 있어. 주체 철학은, 존재 물음은 어떻게 주체 철학을 붕괴시키는가라고 한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어떤 그 뭐야.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뭐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얘도가 이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했는데 여기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실체의 개념으로서의 이 주체는 살아있는 실체야. 죽은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서 존재자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헤겔한테서는 이 실체가 움직여. 변화해. 운동 안에 있어. 이게 독특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체로서 주체는 헤겔이 말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주체가 실체가 아니라 주체로 파악해야 된다는 건 뭐야?
사물의 실체로서 그 실체 개념이 주체의 생명력 있는 운동으로서 바뀌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진리는 주체의 운동으로서 신의 생명 운동과 관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살아있는 실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해결은.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 여러분, 이 작은 거에 이런 뜻이 숨어 있어. 그게 이 실체 개념, 주체 개념도 해결은 달라요. 운동하는 주체야. 인식하고 정체하고 확실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운동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살아있는 실체. 이해가 돼요? 주프엑트 알스 레벤디게 주프스탄츠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이나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뭐야, 무작위로 끄집어내갖고,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주체 철학으로 몰때그 주체 개념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참다운 것, 진리를 정지된 실체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주체로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자기 철학에서 이 말이.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얘도가 철학 소를 포함하여 요 문장을 쉽게 고치면 이런 뜻이야. 참다운 것을 정지된 실체로서, 생명력이 없는 실체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실체로서의 주체로 진리를 파악하는 거. 이게 헤겔의 철학의 문제가 되는, 관건이 되는 주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뜻이야.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 글라이 이스트 주 베메르켄 다스디 주프스탄치 알리 테트 조제얼 다스 알고 마이네 오델 디운 미텔 발카이트 데스 비센스 알스 디 예니거 벨셔 자인 오델 운 미텔 발카이트 휠 다스 비센 이스트 인 지히 슐리스트 이래 돼 있어. 동시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실체성은 그런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요. 혹은 지식의 직접성이요. 또는 지식을 위하여 존재이거나 지식의 직접적인 것으로서의 지식의 직접적인 것. 곧 그게 보편적인 것. 실체는 그런 뜻이요. 자신 안에, 다시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필기하십시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것, 혹은 지식의 직접성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성은 다시 말하면, 지식의 직접성인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체성의 개념을 이제 헤겔이 살아있는 주체로 바꾸는 과정이야, 지금 이게. 재밌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 하나의 실체로서, 신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해결의 견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죠? 그게 시대와 관계되어 있어. 얘도가 지금, 잠깐 앉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앉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신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한다는 것, 이 규정이 표현되었던 그 시대가 있겠죠, 그죠? 신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 이거 사실은 중세 철학부터 시작돼. 그래서 이 실체로 파악, 데카르트 역시도 자기의 신 존재 증명으로 가잖아요. 칸트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도 엄청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을 하나로, 하나의 실체로 파악했던 시대가 있었어. 맞죠? 최고 존재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부동의 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그 이후로 서구 신학 역시도 이 실체 개념을 받아들여서 신과 연결시켰잖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봐. 진짜 희한합니다. Gott als die eine Substanz zu fassen이라 그래서. 하느님을, 이 말이야. 하느님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는 것. 그런 파악이 표현되었던, 그런 규정이 표현되었던 시대가 있어. 그죠? 응?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본능 속에 놓여 있어. 부분적으로는. 어떤 본능인가 하면은, 그 안에서 자기 의식은, 침잠해버리고 보존되지 않는다는 본능이에요. 이거 의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실체로 파악하는 곳에서는 뭐야? 중세 신학이라든지,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개념이라든지, 하나의 실체로서 신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신학과 철학에서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자기 의식은 보존되지 않고 운털 개강엔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 땅으로 꺼져 버려. 이해가 돼요? 자기 의식이 없어. 그게 신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철학이나 신학에서의 문제는 자기 의식이 보존되거나 유지되지 않고 땅으로 꺼져버려. 없어져 버려. 이런 것들은 헤겔 이전에는 신의 의식을 자기 의식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이야기했던 철학자는 헤겔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헤겔이 최고야. 그러니까 헤겔은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신을 말하려고 하는데, 신을 그냥 실체로 간주해 버리면 거기에는 살아있는 자기 의식의 개념은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야. 이런 철학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철학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세 모든 철학을 겨냥하지만, 쉘링도 이와 비슷하게 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신이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무한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 의식을 반성하면서 무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헤겔은 이 세계의 역사성 안에서의 신의 자기 반성을 이야기해버리거든. 이건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신을 실체로 파악했던 그런 모든 신학과 철학에서는 신의 자기 의식은 이야기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의역하면.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사유를 사유로서 고수하는 정반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정반대의 현상은 바로 보편성이야. 그리고 이러한 단순성과 구별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성이야. 이게 쉘링 이야기야. 이야기 돼요? 그게 이런 보편성, 신의 자기 의식을
조금 더 규정하여서 신의 자기 의식을 규정하면서 뭐죠? 그 안에서 구별하고 운동하고 차이를 만드는 그런 자기 의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쉐링의 보편성 안에는 이런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살아있는 신의 정신에 그러한 자기 의식은 빠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해결은. 이거 따라올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쉐링 비판하면서 전체 철학을 다 까는 거야, 서양 철학. 그래서 자기는 이 정신의 운동 안에, 이 절대자 안에 젤프스트 베부스트자인 자기 의식을 넣어서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규정해 나가는 변증법적 운동을 실행해 가는 절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하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너무 쏙쏙 들어오잖아. 응? 안타깝게도 단은 못 끝낼 것 같아, 여러분. 얘도의 10번째,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